자, 저메인입니다. 적절한 절메인. 너하고 나하고 적절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둘이 끈이 잘 메인. 이 고놈도 농담을 이해를 못했네요. 그죠? 너와 내가 끈이 잘 메인, 절 메인. 잘 메었다는 얘기야. 관계 있는 것끼리 적절하게 잘 메어 있는 거죠. 잘 메어 있다. 잘 메인.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relevant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보통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면, 관련이 있다. have 써도 되고, be 써도 돼요. have to do with를 쓰죠. 그렇죠? 무엇과 관련이 있다. be related 다음에는 to를 쓰죠. be relevant. 다음에도 to를 쓰죠. 관련이 있다. be associated. 연관이 있다. 이때는 with를 쓰죠. associate는 관련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다음에 연상하다 라는 뜻도 있죠. 생각하다. 그럼 반대말은요. 관련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죠. 무엇 무엇과 관련이 없다. have 대신 be 써도 돼요. have 대신 be 써도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명사가 있고,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which is 정도가 생략됐죠. 그러면 is nothing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서 be를 써준 거예요. 관련이 있다. 다음에 be pertinent to 다음에는 to를 씁니다. be pertinent 다음에는 to를 써요. 콜로케이션 좀 주의해주고 pertinent. pertinent랑 비슷한 단어 중에 penitent가 있습니다. penitent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참회하는 이란 뜻이야. 참회하는 죄를 뉘우치는 이란 뜻이죠. repentant 많이 했잖아. repentant repentant 참회하는 죄를 뉘우치는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참회자입니다. 참회자 penitent penitentiary 하면은 명사형도 나와요. penitentiary 얘가 교도소예요. 교도소 그쵸? penitent, 죄를 뉘우치는 곳이죠. 그럼 교도소 안에 가서 쉬어리, 쉰다는 얘기예요. 죄를 뉘우치면서 교도소 안에서 쉬어리, 쉰다. 그죠? 죄를 뉘우치면서 쉬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죠. 자, 동희가 오늘 너무 늦게 왔어요. 왜 이렇게 늦죠? 다음 또 늦었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마음을 턴 투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패면 돼요. 팹니다. 막 패니까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막 팹니다. 잘못했습니다. 해. 그러면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랬죠. 가만히 있을 때는 잘못했다는 말 안 했잖아. 언제 했죠? 팬이 잘못했다고 했죠. 팬. 팬이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팬이 펌프. 됐죠? 팬이 펌프. 그래서 막 패잖아. 그죠? 패니까 방향을 바꾸면서 쉬는 거. 시어리. 교도소. 잘 정리해 놓고. 아무튼 이제 전에이. 관계 있는 것끼리 절메이 적절하게 잘 메어 있는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에 또 만만치 않은 단어가 나왔네요. 제스티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뭐 제스처 생각해서 몸짓 이러면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제스티큘레이션, 몸짓은 제스티큘레이트는 몸짓을 똑바로 하다예요. 몸짓으로 가르치다 동사쓰고요. 제스티큘레이트 몸짓을 똑바로 하다 또는 몸짓으로 가리키다 이렇게 써놓고 제스티큘레이트 제스처가 몸짓, 손짓이잖아 제스처가 그래서 이거 보면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제스트 나오면 제스트 제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신화. 제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얘는 덩어리라는 뜻이 있죠. 덩어리. 덩어리. 잘했어요. 신화라는 뜻도 있어요. 제스트가. 근데 일단은 덩어리라는 의미가 강해요. 인제스트. 덩어리를 안에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소화하다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덩어리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소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하다. 아, 뭐야. 섭취하다. 섭취하다. 큰 거를 딱 안에 덩어리에 집어넣는 거죠. 덩어리를 안에 집어넣는 건 섭취하다. 그거를, 섭취한 것을 디스, 막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고, 멀리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죠. 다이제스트가 소화하다. 아, 제스트는 덩어리라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덩어리. 뭐, 컨제스트는. 다치지. 컨제스트는 덩어리가 함께 막 모여있는 거니까 응집하다죠. 응집하다. 그래서 제스트, 덩어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램. 그램에서 나온 지입니다. 제스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덩어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야기 보따리가 생각나죠. 이야기 보따리가 뭐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를 제스트라고 하죠. 1번, 2번. 이야기 보따리. 그렇죠? 이야기 보따리.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사나잖아. 사나. 전설다. 무용다. 선생님은 전설담이나 무용담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는 게 재미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가. 그죠? 사가.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 여기서 이제 아까 외운 게 뭐라고 외운 거예요? 신화라고 외운 거죠. 제스트. 신화라고 외운 거고요. 제스트는 뭡니까? 제. 쓸데없이 농담한다. 다시요. 제 쓸데없이 농담한다. 농담이죠. 제스트는. 그러니까 제스트는 이제 조이, 이 제는요. 조이풀에서 나온 거예요. 조이풀. 해놓고. 제 쓸데없이 농담한다. 제스트. 제스트. 두 개 비교하기 바라고요. 자, 뭐 우리가 제스티큘레이션 뭐 나왔으니까 아티큘레이트 한번 해볼까요? 아티큘레이트. 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아티큘레이트는 뭐야?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아티큘레이트 하기 전에 아티클부터 합시다. 자, 아티클. 아티클. 개개의 품목. 2번. 항목. 3번. 관절. 관절. 아티클. 그래서, 아티큘레이트. 자,
항목이 항목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뚜렷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개개의 품목이 될 수 있죠. 관절 보세요. 또박또박 뚜렷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말을 또박또박 말하다예요. Articulate는 말을 또박또박 말하다. 근데 관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2번 관절을 형성하다. 우리가 논리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Articulate, 아와 같은 티끌과 같은 발음도 정확하게 네이트 내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발음 따위가 분명한. 그래서 메타포로 나온 게 뭡니까? 생각이나 표현 따위가 분명한. 동사로 쓰이면 생각이나 표현 따위를 분명히 표현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또박또박 말하다. 지금은 이렇게 쓴 거고요. 항목이나 개개의 품목, 관절 이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원래 articulate는 말이나 말 따위가 분명히 말하다죠. 분명히 말하다. 그리고 표현 따위가 분명히 표현하다예요. 그래서 말이나 표현 따위가 형용사로 쓰이면 분명함이잖아요. articulate. 아와 같은 티끌과 같은 발음도 잘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티큘레이트, 제스티큘레이트는 몸짓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얘도 아티클 이렇게 또박또박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짓을 똑바로 하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소화, 디제스트, 다이제스트. 에스 없어야 기계하게 다이제스트. 얘는 디스라는 어근이에요. 다이제스트. 제스트의 동의어로 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고, 소염이랑 공부가 같이 한 줄이. 뭐 둘이 뭐 해? 자, 다음에 게스틀리가 있네요. 게스틀리. 저번에 했는데 무시무시한 소음 돋는 올리고 갈까? 무시무시한 소름 돋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게스틀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치 알죠? 그죠? 나치가 화학 가스를 틀어서 유대인을 죽이는 장면. 나치가 화학 가스를 틀어서 게스틀리. 가스를 튼 거야. 그죠? 그래서 유대인을 살상하는 무시무시한 무서운 소름 돋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죠. 게스틀리. 오케이. 그리즐리. 아, 그리즐리. 얘도 무서운 소름 끼치는 끔찍한이에요. 그리즐리. 자, 고시탕 먹어요? 지금 먹는 거 먹구나. 잘 먹구나. 고시탕 못 먹죠? 잘 먹는 것이야. 없어서 못 먹는 애야. 자, 고시탕 못 먹는 사람. 뒤에 돌아보세요. 다 못 먹어요. 여자애들 둘만 먹네요. 자, 우리 식당에 갔는데 내가 보식탕을 8그릇 시켰어요. 먹어 못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끔찍해.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리즐리. 그리즐리. 구루썸. 저번에 했죠, 그죠? 구루썸. 썸. 몇 구루네요. 구루썸. 몇 구루. 그죠? 구루썸. 몇 구루. 밤에 다 지나가는데 몇 그루의 저기 막 가지 이런 나무를 뭐라 그러지?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버드나무가 귀신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소름 돋겠죠. 그루 썸. 썸. 몇 그루. 됐죠.
어플 뭐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드래그 풀 다 무서운이라는 뜻이고요. 게스트로놈은 뭡니까? 비슷한 단어. 게스트로놈 적어보세요. 게스트로놈. 아까 게스트리가 지금 나왔어요. 게스트리. 게스트리. 끔찍하죠? 게스를 트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럼 현우 봅시다. 현우. 현우는 게스트로놈이에요. 얘는 항상 집에 가면은 게스트로놈이에요. 전자레인지 가스를 틀어놓는 놈이란 얘기야. 왜? 거기에 계속해서 뭔가를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쵸?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게스트로놈은 매일 무엇인가를 구워 먹기 위해서 가스를 틀어놓는 놈. 됐죠? 미식가. 살짝살짝 구워 먹으려고 계속 틀어놓는 거야. 게스트리, 게스트로는 게스를 트는 거를 연상하면서 이 두 단어를 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스트가 있습니다. 요점, 핵심. 그죠? 요점, 지스트. 아, 지스트. 요점, 핵심. 그냥 동요로 코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센스. 얘도 괜찮고요. 본질이라는 뜻이죠. 요점. 자, 지수토 언제 배우죠? 고1 때 지수를 배웁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수학의 핵심은 지수예요. 별 두 개. 지수2 됐죠? 지수 위에 쓰는 거잖아. 위에 별 두 개 쓰세요. 오늘 수학 수업의 핵심은 지수예요. 지수 2. 지스트. 요점 핵심. 자, 크로스. 크로스. 발음이 수학에서 이렇게 두 점이 만나면 이 두 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크로스된 부분이죠. 그죠? 얘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두 직선이 만난다면 이렇게 크로스돼서 만나는 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크로스. 그렇죠? 크로스. 요점. 가장 중요한 점. 한번 더 해요. 수학에서 크로스 시켰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크로스. 발음 크로스예요. 크로스. 자,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수2 중요합니다.